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18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배신과 이혼, 그리고 찾아온 사기암, 계속된 실연에도 아이들을 위해 쓰러질 수 없었던 슈퍼맨 아빠에 대한 기사가 따뜻한 하루를 통해서 오래전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따뜻한 하루 후원자분들로부터 너무도 큰 사랑과 도움을 받은 아빠가 아파요. 사연의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보다 감사함이 너무도 크게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기 암 선고를 받은 지도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 없이 맞이한 잇따른 시련에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치 앞도 계획할 수 없었던 그때, 저희 가족에게 한 줄기 비처럼 따뜻한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엄마의 부재와 아빠의 치료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딸과 아들은 저를 위로하며 말을 했습니다. 아빠, 꼭 우리하고 함께 오래 살아야 해. 아빠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아빠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데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가 아빠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 아이들의 말에 오늘도 힘을 내어 봅니다. 어느덧 항암 치료도 제 28차가 진행되었는데요. 28차까지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입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견디기 힘들 정도의 최대 용량으로 항암 주사를 맞는데요. 그후몇 날을 엄청난 고통과 아픔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자녀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하루에서 모금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에게 남겨진 댓글을 얼마나 수없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그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지만, 세상에 저희 가족들만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그건 저희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가족과 후원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항암 치료를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와 싸워서 꼭 이길 것입니다. 따뜻한 하루에서는 매달 두세 번 저희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인성지도와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고 있으며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할수 없는 저희 가정에 너무도 큰 금액을 매달 보내주고 계십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큰 사랑,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지금은 저와 가족들만 생각하는 염치 없는 사람이지만 꼭 완치되어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기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따뜻한 하루 편지를 매일 받아보고 있는데 병이 완치가 된다면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암과 싸워 꼭 이겨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깊이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김태진. 슈퍼맨 아빠는 엄청난 고통을 참으며 28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 왔습니다. 아직 어린 지호와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애기들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아빠. 그런 아빠를 오히려 위로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밝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이 가정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가 암을 이기고 슈퍼맨 아빠로 우뚝 설수 있도록 계속적인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신택스 리뷰 세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회 정도에 걸쳐서 요약을 할 예정입니다. We, 우리는 walked, 걸었습니다. Along the road, 그 길을 따라서
along the road가 이제 부사 구이기 때문에 we라는 주어와 worked라는 서술어 이렇게 두 개가 문장 구조의 핵심 부분이라는 걸알수 있겠고 이두 개의 뼈대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They may walk. 조동사가 들어오면서 동사 구가 되었죠. 조동사가 들어오면 이제 뒤에 있는 동사는 원형을 취해야 되니까 walked가 walk로 바뀌었죠. 그래서 걸어야 할지 모른다 또는 걷게 될 것이다. Along the road 그 길을 따라서 they 여기서 워크라고 하는 서술어를 전혀 다른 서술어로 바꿨을 때 어떤 분위기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Continue, 계속했습니다. 뭐를? To walk, 걷기를. Along the road, 그 길을 따라서. 해서 전혀 다른 이게 이제 to walk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그 해석을 하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죠. 이제 그런 요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워크라는 문장을 다른 서술어로 바꿨을 때 어떤 구조로 그 문장이 전달될 수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의 그들은 continue 계속했습니다. To walk 걷기를 along the road 그 길을 따라서 to 서울 서울까지 이러한 문장들이 실제 기본 뼈대는 바로 주어와 서술어 딱두개 단어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 기본 골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기본 단어를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들은 그 경산식 선생님께서 중학 초소피드 암기 비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출판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코스가 지나면 이제 바이블 보카라고 해서 성경에서 취급되는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50대 된 분들 이상 되시는 연세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그 보카브러리를 그 암기할 수 있는 좋은 기법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간단한 부분 하나를 이제 원용을 해가지고 보다 그 다이나믹하게 그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 days, 6일 동안 너는 shit work 일 해야 한다. 또는 일할 수 있다. But, 그러나, on the seventh day, 7일째 되는 날, 너는 a short rest, 쉬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캘린더의 그첫 번째 요일, 첫 번째 요일이 썬데이죠. 그 썬데이가 적색으로 표시된 그 기원이에요, 이게. 근데 원래 여기서 세븐스 데이는 토요일이죠. 썬데이가 첫날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 유대력에서 기독교력으로 바뀌면서 그 빨간 날이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교는 7일째 되는 토요일이 휴일인데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 썬데이이기 때문에 썬데이를 빨간 날로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죠. 너는 a short rest 쉬어야 한다. In yearing time 경작을 하는 시기나
in harvest, 추수를 하는 시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도 바쁜 시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너는 a short rest, 쉬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 급박하다고 해서 쉬는 날을 건너뛰지 마라. And 너는 shut observe 준수해야 된다. feast 그 축제일을 of weeks 축제 주간을 이란 뜻이죠. 이 축제 주간 중에 지금 두 가지가 뒤에 나온 거예요. 이 feast of weeks 사례로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겁니다. Of the first fruit of wheat harvest. 그러니까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근데 그 곡식이 어떤 곡식이냐면, on wheat harvest. 밀을 추수하는 그날을, 이걸 우리가 보리맥자, 이제 밀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서남아시아이기 때문에 밀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리맥자를 써서 한글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맥추절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he feast of in gathering at the year's end. 그러니까 요거는 in gathering이니까 긁어 모아서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수장, 곳간에다가 쌓는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수장절이 언제냐면 at the year's end, 그해의 끝머리라는 뜻이에요. 이 맥추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at the year's end하고 이 at the year's end는 수장절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냐면 가을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캘린더로 보면 가을쯤. 이제 여름에서 가을쯤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해 농사가 다 끝나요. 그러고서는 이제 농사가 종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죠. 이때는 이 여름에는 이제 비가 안 오는 때죠. 그러니까 추수하기가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씨앗을 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가을밀, 봄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파종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밀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봄에 파종을 하는 밀이고 하나는 가을, 늦가을이죠. 그러니까 초겨울 해서 그때 이제 또 파종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을밀이라고 얘기는 않고 실제로는 이제 겨울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늦가을에 파종을 하긴 하지만 이제 겨울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파종하는 것을 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농사가 마무리되는 때가 가을이기 때문에 이 at the year's end는 바로 가을쯤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볼때 가을쯤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Twice 세 번, 세 번, in a year, 1년 중에 share 해야 되는데 all your children, 너희 모든 백성들은 share appear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곧 얼굴을 보러 와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before the Lord 여호와 가드, 하나님 앞으로. 이 가드가 어떤 가드냐?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I, 내가 will cast out, 쫓아
냈다, 그러니까 던져버렸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쫓아냈다는 것이죠. The nations, 이거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Before, the, 네, 앞에서. And, 여기 똑같이 I, we가 빠져있죠. 예, 이 I, we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In large, 그 지경을 넓히다. The borders, 그러니까 그 영역, 경계를 넓히기 때문에, 넓혀주었기 때문에. Neither,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Share, any man, 그 누구도 share desire이죠. 넘보지 못할 것이다. The land, 너희 이 땅을. 언제? 이런 일들이 언제 발생하느냐? When, 도, 네가 share to go up, 올라올 때, to appear,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을 보러 오다라는 거로 해석해달라고 그랬죠? 예,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이 여호와가 누구냐? The God, 너희 신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Twice, 세 번, in a year, 1년 동안에. 한 해에 세 번씩 보러 올라올 때. 여기서 세 번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구약 이제 저 말부쯤 가면은 이세 번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여호와를 만나러 와야 되는 시기가 이제 여러 차례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언젠가 이제 얘기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일단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너는 쉐어트 낫 해선 안 된다죠. 낫이 있으니까 어펄 들여선 안 된다. 더 블러드 피를 of my sacrifice 희생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with living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발효된 것과 함께 드려선 안 된다. 니더 역시 마찬가지로 쉐어 해야 되는데 더 sacrifice 그 희생제물 of the feast 그 축제의 of the Passover 유월절 유월절 축제의 그 희생제물 리 be left 이게 목적어가 아니네요. 여기서는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unto the morning,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The first of the first fruits, 그첫 번째 of the first fruits of the land, 내 땅에서 나는 첫 번째 소산 중에 그 만물이란 뜻이에요. 너는 쉐어트 브링 가지고 와야 된다. 요게 브링의 목적어죠. Unto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으로. 지금은 여기가 이제 전이 타바나크죠. 텐트. 왜냐면 지금 이동 중이니까. The God 너희 하나님 하고 the Lord는 동격이죠. 예. 너는 쉐어트 나트 하면 안 된다. 디트 요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다는 뜻이 아니고 요리해서는 안 된다. 조리를 해서는 키드 어린 것을 새끼를 in his mother's milk 그 어미의 젖으로. 그러니까 젖과 함께 고기를 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nd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씀하셨는데 unto Moses 모세스에게 명령어죠. 예, write 써라. 실제 명령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주인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한 거로 하지 마시고 얘가 주어네요. 너는 write 써라. These words 이 명령들 이 words가 명령이죠. 이 명령들을 기록해 둬라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After the panel of these words, 이그 명령어 words를 따라서 after the tenor이 according to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명령어를 따라서 I 내가 the Lord 가시죠 have made 만들 것인데 covenant 그 약속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With 너와 함께 그리고 with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and he 그가 there 그 모세스죠. was 있었습니다. there 어디에 그 시나이산 안에 이건 유도부사가 아니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죠. with the Lord 그 여호와와 함께 40 days and 40 nights 똑같이 이 앞에 그 깨부셨던 돌판을 받을 때도 40주야를 있었죠. 그 똑같이 40주야를 그는 모세스예요. The leader 그 어느 것도 이 leader이 not이란 뜻이죠. it 이 did는 it를 강조한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실제 이제 강조 의미도 있지만 이걸 ate 대신에 did it로 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먹었는데 브레드 빵을 먹었다. 근데 여기 did이 있으니까 빵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주야를 노알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drink 마시지 노알죠. 않았다. 뭐를? water. 그 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았다. and he 그는 여기서 he는 멘트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 한국어에서는 대명사 그 문화가 사실상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대명사를. 여기서 희는 이 희가 아니에요. 여기서 희가 지금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희가 엉뚱한 희가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희를 똑같은 희로 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요 희는 더 롤드 가시죠. wrote upon 그 썼어요. upon the tables, tablet 위에 the words of the Covenant 그 약속의 이 말씀을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더 Ten Commandments 그 10계명을 여기서 10개의 계명이란 뜻이에요.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When 뭐뭐 한때 모세스가 came down, 내려왔을 때예요. 어디서부터? From Mount Sinai, 시내 산으로부터 with the two tablets, 그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of testimony, 그 증거 돌판 in Moses' hand, 그 손에, 자기 손에 그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when, 뭐뭐 한때 he, 그가 came down, 내려왔을 때 From the mount,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지금 중복된 말이죠. 그때 모세스는 위스트 알지 나트 못했어요. 뭐를? 데트를 이게 데트가 이 노후의 이 목적어죠. 예, 데트 이하를 알지 못했는데 더 스킨 그 피부 of his face 그러니까 얼굴이 쇼한 빛이 나는 것을 와이어 뭐뭐 하는 동안에 he 그가 talked 말하는 동안에 with him 여기서 him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와 함께 얘기하는 동안에 얼굴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And when 뭐뭐 한때 Aaron and all the children of Israel 그 에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so
보았을 때 모세스를 보니 더 스킨 오브 히스 페이스 그의 얼굴이 S죠. 얼굴이 샨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And they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were afraid 무서워했어요. To come 가까이 그러니까 가기를 니흐 가까이에 힘에그 그러니까 모세스죠. 모세스 가까이에 가기를 겁을 냈어요. And Moses 그 모세스가 코드 불러 모았어요. Unto them 그들을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른 거죠. And Aaron and all the rulers of the congregation 그 에론과 그 회중의 지도자들이 returned 돌아오다라는 뜻이지만 실제 이제 부르니까 다가갔다라는 뜻이에요. Unto him, 모세스에게 and 모세스 그러자 모세스가 talked 얘기했어요. With them 그들 즉 에론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 and afterward 그를 따라서 all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came 왔는데 니흐 가까이에 가까이 온 것에 따라서 he 그는 gave 그 뭐뭐를 했어요. them 그들로 하여금 in commandment 그 명령에 따라서 오그 모든 것을 요게 이제 그 게이브의 그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요 댐이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근데 이 오가 뭐냐? 이 대트절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더 롤드 그 여호와께서 has spoken 말씀 하신 이 spoken의 that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with him 그에게 in Mount Sinai, Sinai mountain에서 and tear 뭐뭐 하는 동안에 모세스가 had done speaking 말을 하는 동안에 이 done이 비동사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With them, 그들과 에론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he, 그는 모세스는 put, 놓았어요. bear, veil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다, veil을 썼다라는 뜻이죠.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왜냐면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스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when 뭐뭐 할때 모세스가 when 들어갈 때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to speak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with him the Lord 가시죠? 예. 그 the Lord 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he 그는 모세스죠. took 걷어냈어요. the bear 그 bear를 걷어냈는데 이 off 때문에 걷어낸 거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off가 없으면 가져간 거죠. took가 언제까지? he 모세스가 came out 빠져나올 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물러 나올 때까지 and he 그가 모세스가 came out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겠죠. He가 speak 말을 할때 unto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이 speak의 목적어예요. 이 that가 이 speak가 서술어죠. 예, that가 목적어인데 이 that를 어떤 데트냐면 이 위치가 뒤에서 저 수식을 해주고 있죠. 대명사죠.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대명사죠. 그 he, 그가, 모세스가 was commanded, 명령을 받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페크할 때, 그때는 이제 되돌아왔을 때 베어를 다시 가렸다는 거예요. And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so 보았어요. 뭐를? The face of Moses, 그 모세스의 이 얼굴을. 그 얼굴은 요 데트가 그 페이스를 가리키는 거죠. The skin of Moses face 모세스의 얼굴이 shone 빛난다는 것을 보았어요. And Moses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스가 put 가렸죠. The veil 수건으로 이제 가린 거죠. Upon his face 그의 얼굴 위에 베이어를 푸트 놓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내용은 얼굴을 베이어로 가렸다. Again 다시. 언제까지? He 모세스가 when in 들어갈 때까지 to speak 말씀 나누기 위해서 with him 그와 함께 여기 the Lord 가시죠. 그때까지. And Moses 모세스가 gathered, 불러 모았어요. All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together 서로 간에 and he가 생략돼 있죠. said 얘기했어요. unto them 그 회중들에게 these 이것이 are the words 그 명령이다. 어떤 명령? which the Lord 더그 여호와께서 has commanded 명령하신 바로 그 명령이다. 말씀하신 그 명령이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커맨드들이죠. 요게 예 너희는 should 이행해야 된다. them 그것들을 이 그것들이 뭐죠? 이 커맨드들이 같은 거죠. 예를 이행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6 days, 6일 동안 쉬어 해야 되는데 work 그 일이 be done, shall be done 이행되어야 한다. 수동태죠? 그러나 on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 대열 유도사죠? shall be 있어야 되는데 to 너에게 on holiday 그 경축일, 그러니까 기념일이 쇠업이 돼야 한다. 일곱째 날은 그 날이 어떤 일곱째 날이냐? Sabbath of rest, 그 쉼이 있는 안식일. To the Lord, 그 누구에게 드리는 여호와에게. 후주에게 누구든지 도 하는 사람, 뭐를 work 일을 하는 사람 되어린 그 안식일에 이게 장소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으로 해석을 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여기가 이렇게가 명사절이에요. 해서 이게 S가 되는 거죠. shall be put 놓여져야 된다. to death 죽음에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예, 너희는 shall kind 불을 켜서는 안 된다. 놓으니까 fire 불을 이게 kind가 불꽃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throughout 내내 your habitations 서식지 거주지에서 upon the Sabbath day 그 안식일 throughout 내내 and Moses가 스펙 말했습니다. unto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회중들 모두에게 말하기를 this 이것이 is the thing
뭐뭐인데, 그 뭐뭐이 뭐냐면 위치에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하신 바로 그 일이다. 명령하시기를. Take, yeah. 명령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여기 주어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take, 취해라. From among you, 너희 중에 뭐를? An offering, 재물을. 해서 이 take의 목적어가 an offering이죠. Unto the Lord, 여호와에게 whosoever. 근데 누구든지 누가 이걸 취하느냐? 누구든지 is 뭐뭐 인 사람이면 이란 뜻이에요. Of willing heart.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라는 뜻이요. 명령어죠. 여기 유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Let 하게 하라. 힘, 그를. 이 그가 누구죠? 이 whosoever가 여기 힘이죠. Bring 가져오게. It 그것을 가져오게. 이게 OC가 되는 O 형식이죠. 근데 이 it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it하고 이 뒤에 있는 내용 같은 겁니다. 뭐냐? An offering of the Lord. 그 여호와에게 제물로, 드릴 제물로. 근데 그것이 또 뭐냐면 gold and silver and brass. 금, 은 또는 동을 가져오게 해라. 이제 느낌이 이제 팍 나죠? 뭔가 또 다른 일이 지금 계획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스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신텍스 리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또 20개의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